아주 밀렁비너.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는데 문화를 들면서 두 동자가 막 나타나서 안녕. 일단 그 공공귀신 아니야? 하지 마요. 아니야? 아 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항상 저는 저곳을 간 적이 있다. 거기 비키시죠? 하수구 날벌레. 보면 몰라요? 헬기 훈련 중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위험해요. 헬기 훈련. 아직 서울 안 봤습니까? 아니, 뭐냐고요, 지금 이게. 이웃들 뭐예요? 구조물? 다른 척 마시죠. 진화 용물을 탐사하는 헬기 앞에서 당신을 구해줘. 지금 이 순간 우린 처음 본 겁니다. 처음이라고요? 물론 VVIP로서의 내 모습을 지은다는 게 쉽진 않겠죠. 그래도 노력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요? 그 나라국 백성민 그 국민? 강사녀! 강사녀 뛰어! 대원? 그럼 난 나란 일이 바빠서 수인 최창 같은 예외도 있어. 이 얼굴로 특전사 출신이니까. 글쎄요. 그 얼굴 정도면 충분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전 돌아가신 할머님 소원이 제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 지원했을 뿐입니다. 뽀다구는 보시다시피 이미 차고도 넘치고요. 특수부대를 나오셨다고 다들 어떤 우월감 같은 걸 가지신 모양인데 세상엔 여러분들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인간들이 있답니다. 신체와 두뇌... 레필의 교과서지! 정확한 일자 자세! 그럼 우리 구조대에서 유일하게 특수부대가 아닌 시험 치고 들어온 초월적 존재 실험국화? 다음 준비! 다음 준비! 더 무섭다고 줄 너무 꽉 잡지 마라. 화상 때문에 손바닥 헐랑 닦아진다. 차지할 때 오른손으로 제동 걸고 있지 말고. 대원, 각, 산, 혁, 높아 고. 다각! 다각! 엔자 유지! 무게 중심을 엉덩이 두고! 아이고. 그걸 말 안 해줬네. 빨리 내려옵니다! 빨리 내려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추월전 막둥이님 많이 졸으셨나봐요. 너무 일찍 제동을 걸면 입꼴 나는 건데. 설마 지리심? 받아! 자세 정확히! 다시! 또 틀렸잖아! 박아! 어이 뭡니까 이거? 아이고 점심시간이네. 민병구제는 밥심인데 때려치면 안 되지? 자 갑시다. 장난하지 맙시다. 풀어 빨리. 제육볶음 냄새 여기까지 나네. 진정해. 빨리 이거 풀어주라고 하자. 진정해. 김선배님? 야! 저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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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금이 가진 않았네요. 그냥 발목을 좀 접질으셨어요. 소염 진통제랑 근이완제 처방해드릴 테니까 약 드시고 당분간 그쪽 발목에 무리 가지 않게 해주세요. 냉찜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가세요. 간호사님, 엑스레이 판독기 좀 신청해 주세요. 때리면 된다니까요. 이리저리 몇 대 쳐보세요.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저거 어차피 너무 구형이라 바꿀 때 됐어요. 신청해 주세요. 환자래 어쩌다 등산 왔다가 다치는 등산객 몇 명이 전부인데 무슨 신형 판독기까지. 그냥 쓰세요. 말 나온 김에 로비에 왜 제대로 된 의자 하나가 없어요? 이러니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불편해서. 신청하는 김에 로비 의자도 해주세요. 아니다 제가 할게요. 병원장님께 직접. 저 건너 산 위에 절이 하나 있어요. 워낙 험한 지형에 고립된 곳이라 밥해주는 공영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죠. 공영주가 새로 올 때마다 뭘 하는 줄 아세요? 주방 공사를 해요. 싱크대가 불편하다, 수도 공사를 해달라, 더 큰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래놓곤 한 달도 안 돼서 못하겠다고 도망을 가는 거죠. 과연 주지스님은 공사를 계속 해주는 게 맞을까요? 안 해주는 게 맞을까요? 지금 저한테 계속 고장난 기기나 쓰라는 얘기십니까? 책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 기기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자신이 있는가. 의욕 넘치게 이거저건 요구하다 야반도 준 공양주들. 여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최신형 판독기. 어르신들이 앉으면 허리 디스크 걸릴 것 같은 저 딱딱한 나무 의자 말고 소파로 신청해주세요. 책임은 환자가 먼저 오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얘기하죠. 왜? 의자 박 선생님이 지운 건 아시나요? 그것도 다시 얘기하죠. 제가 박 선생님께요. 신청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용재 선생님. 아.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팀장으로서 대원들의 부당행위를 막기는커녕 동의, 방조하신 점이요. 이런 걸 다섯 글자로 집단 괴롭힘. 그런 걸 네 글자로 비상훈련이라고 해. 사전고지도 없이 무슨 비상훈련. 안병대 편에서
지상에서 문제 생겨 공중에서 대기해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현장에 나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이라 비상 상황도 글자로 익히고 싶은 모양인데 사전 고지 하나 해주지. 네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우리 대원들 전부 군에서 생존 훈련까지 마치고 나와 구직 현장에서 최소 수년 이상을 굴러온 사람들이다. 기다려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 생존이란 제가 한수 가르쳐드리죠. 기다려주고 봐주는 것.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입니다. 팩트 하나 짚어드릴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렇게 손바닥이 벗겨지고 새살이 나오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심박수 변화 없이 헬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 그날이 오겠습니까? 쫄보시니. 열등감 많은 애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빗댕이 선배님. 택도 없이 까분다는 거. 들이댈 상대와 들이대면 안 될 상대 구분을 못하지. 까불다 뒤질라고. 우리 막내님 열등감이 많으신가? 완전 잘못 들이대시네. 하긴 부담스럽긴 하겠지. 날 납득시키긴 어려울 테니까. 말이 나왔으니 어디 설명해 보실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공구조대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 사진이나 찍어대며 훈련을 방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최소한 누구한테 반해선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저렇게 힘들게 훈련하고 노력하는 직업도 있구나. 그날 제대로 필이 꽂혔다고 해두지. 믿으라고? 명품관에 깔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최신상으로만 휘감고 다니면서 다른 생명이 뭐? 나한테 지적질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시골...